아이스크림 칠링.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줘봐 나도 해보자. 실치. 아 줘봐 한번 해보자. 아유 이게 뭐야? 여기에 복숭아가 있는지도 몰랐네. 냉장고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이거 그냥 먹기도 그렇고. 아이스크림 그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걸로 뭘 다른 걸 해 먹을까? 복숭아 잼 만들까? 복숭아 잼? 잼을 만들어? 응. 아침마다 우리 식빵에 잼 발라 먹잖아. 잼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복숭아 잼 되게 상큼하겠다. 맛있겠다. 아 그만하라고. 이리 와. 만드는 거 도와줘 엄마. 좋지요. 아 진짜. 복숭아를 먼저 식초로 씻어야 돼. 우와 이 복숭아 색깔 되게 이쁘다. 어? 내 손톱이랑 찰떡이다. 엄마 누나 이상해. 어제 엄마랑 같이 붙였잖아. 엄마 손톱도 복숭아랑 찰떡이다. 찰떡 뿌뿌. 엄마도 이상해. 다 씻었으면 이제 잘게 잘게 잘라줄게요. 칼 쓰는 건 위험하니까 엄마가 할게. 맛있다. 오! 자, 이제 팬에다가 다 넣고 불 위에 올려줄 거예요. 설탕을 넣어주는데 너무 많이 넣는 거는 엄마는 단 거는 너무 싫어서 조금씩 맛보면서, 그지? 응? 단 거 몸에 별로 안 좋잖아. 그래도 맛있는 정도까지는 넣어야. 넣을 거지? 그렇지, 맛은 있어야지. 그래도 이 복숭아 자체가 달아서 많이 안 넣어도 맛있어. 이게 잼이 돼? 응, 이렇게 불에 하면 설탕이 녹아. 졸인 다음에 이렇게 복숭아를 으깰 거야. 눌러서. 오, 이걸 넣으면 어때? 아니야. 같은 복숭아잼. 아니야. 엄마 이것도 복숭아. 아니야. 그래도 이것도 젤리니까 녹으면서 잼이 되지 않을까? 아니라고.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많이 으깨면은 부드러워지고 좀 씹히는 게 좋으면은 좀 덜 으깨고 한 중간 정도? 그치? 좀 씹히는 게 있어야 좋지? 우와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 먹어봐봐. 어떠니? 설탕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어디 봐봐. 에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야 더 넣으면은 너무 달아서 어우야.
난 달고 맛있는데? 그래? 좀 쫄아내니까 달아졌다 그새. 그치? 계속 수분이 날아가면서 그럴 거야. 언제까지 불해야 돼? 응? 이제 어느 정도 걸쭉해지면 되지. 예, 비키야. 너 저기 냉장고에서 레몬 하나만 꺼내줘. 레몬? 응. 엄마 어디쯤 있어? 그 두 번째. 아니 그 세 번째 쭉 봐봐. 그 안쪽으로. 없어? 어 찾았어 여기 있어. 그래 그거 물로 씻어. 레몬은 왜? 여기에 레몬 들어가? 레몬즙을 마무리로 넣어줘야 돼. 진짜? 이 레몬의 신맛이 더 잼처럼 끈적하게 만들어져. 부스터 가자! 아, 저 카트 친구 신청하신 분들 많은데 저 친구 못 받아줘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제 게 아니라 누구 거냐면. 야 오리온! 10만 전까지 비밀이야. 응 알았어. 아무튼 친구 못해요. 미안. 오바케 누나랑 게임하세요. 아 오바케 아니라고. 마지막 바퀴 오바키 마지막 바퀴 오바키. 하 이제 진짜 스텔라랑 백설아도 맨날 저래. 마지막 바퀴 오바키. 자 이제 거의 다 됐다. 이거는 여기다 둬서 식혀놓고. 이게 식는 동안 지금 있지? 이거보다 더 잼처럼 된다? 식으면서? 오... 그동안은 저기 잼 담을 통을 소독해줘야 돼. 이 잼통 예쁘다. 찬물에 유리병을 거꾸로 뒤집고 거꾸로 뒤집어? 옆으로 눕히면 더 물이 잘 들어가서 잘 닦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증기로 소독하는 거야. 아, 이제 다 됐다. 이제 병에 담으면 완성. 다 됐다. 요거 병에 다 안 들어가고 남은 거는 우리 복숭아 라떼 만들까? 복숭아 우유? 응, 복숭아 우유. 좋지요. 우와 언제 왔냐? 맛있겠다. 오. 우와 엄청 맛있어. 오 완전 상콤해. 이거 잼 발라서 먹어도 맛있겠다. 엄마, 이거 아빠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엄청 맛있어. 내일 아침에 식빵에 발라먹자. 엄마, 내일도 복숭아 우유 해줘. 맛있어. 그래. 복숭아 잼 만들기 대성공!